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장거리 연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에 리얼 팩트체크처럼 결론을 하나로 저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얘기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해볼 거예요. 오빠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못해요. 재우씨는 반대. 반대. 저는 찬성. 오늘의 사연,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장거리 연애 자신 없는데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져야 할지 헤어지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너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거 알겠고 마음 아픈 거 알겠는데 무조건 헤어져야 돼요. 어쨌든 저는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게 너무 사랑하고 이거는 떠나서 성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는 성향인가 못하는 성향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이 롱 디스턴스 연애입니다. 저는 정확히 반대예요. 성향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깊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사항을 주어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각자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거리 연애 중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바로 이 장거리 연애의 최대의 문제가 나왔어요. 연락. 근거리에 있어도 연락이 안 되면 막 불안하고 막 보고 싶고 막 궁금하고 이런데 장거리에 있으면 만날 수도 없어. 기다려야 돼, 무작정. 이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므로 연락을 진짜 엄청 다른 커플들보다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데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쓰세요. 어우, 속 터져. 저는 연락이 문제이기 전에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믿을 만한 행동을 하고 난 너밖에 없다는 거를 강하게 심어주고 여자친구도 그걸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연락이 하루 동안 안 되더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을 하지, 아 근데 이래갖고 장거리 연애 못하겠어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연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만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유난히 힘든 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보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쓰세요. 군대를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맨날 만나던 여자친구를 한 달,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랬는데 힘들 때 못 만나는 거의 문제는 아니에요. 힘들수록 떨어져 있을수록 더 애틋해지고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애틋하고 좋은 감정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나는 거에 대한 문제로 가면 못 만나는 거를 꼭 헤어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주 이 친구가 좋은 떡밥을 던져주셨는데 군대 얘기를 했어요. 저 주변에 100이면 100이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군대 가서 헤어지는 커플이 많지 그거를 기회로 더 애틋해지고 좋아지는 커플을 찾기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옆에 내 남자친구 없고 이러면 외롭고 힘들다가 결국 그게 심해져가지고 헤어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 더 힘들어진다. 왜 힘들어지냐면 내가 그 처음에 투자한 시간이나 이런 애정에 대한 걸 보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이 연애에서. 그걸 힘든 거를 같이 버텨내지 못할 만큼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무슨 변명을 하고 있어. 못 만나건 연락을 못 하는 거든 그걸 이겨낼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면 그건 같이 이겨내는 거야. 아까 계속 말이 나왔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뢰.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친한 여자 동기가 유난히 신경 쓰입니다. 여자친구의 빈자리를 그 여자 동기가 채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드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불안함? 그것도 개소리예요. 결국은 여자친구한테 그 전에 여자친구랑 서로에 대한 그런 관계가 있었고 나는 너 때문에 얼마큼 보고 싶고 얼마큼 힘들고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는 서로 간의 그런 감정에 대한 공유? 그런 대화가 충분히 오갔으면 다른 후배 때문에 불안할 게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극복한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오히려 사랑을 하면은 막 한시라도 더 곁에 있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져가지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 결혼할 것도 아닌데 막말로. 자, 정확하게 자기의 허점을 지금 찾아냈어요. 아주 자기가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빈틈을 딱 찾았어요. 결혼할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 마라. 그래, 그만큼 안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이걸 투자할 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각자 비를 치고 30초 자기가 했던 발언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 힘든 거 팩트. 근데 그거를 극복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건 팩트입니다. 연애는 어쨌든 이상과 현실적인 조건이 부합을 해야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깊이, 뭐 어느 정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가 아닌 자신의 성향과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연자분처럼 내가 장거리 연애에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마음 깊고 좋아도 아예 시작부터 장거리 연애를 안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팩트입니다. Long distance. Long distance. Long distance and our love. Yes. Oh, shit. Shit? What the? No shit. Shit. No shit.